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이번에 찍을 영상은 그린색을 손님들이 요즘에 많이 하셔가지고 그린색에 어울리는 포니 색깔 조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258번이랑 그다음 포니원에 있는 89번. 그래서 258번을 가지고 이제 포니 같은 경우에는 바르기가 이제 통젤이라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거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정말 밑에 밀착만 쭉 식혀 놔준 다음에 위에다가 두께만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방법을 잘 모르셔서 다들 어려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콧을 이렇게 완전 밀착을 해서 한 뒤에 큐어를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어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많이 어렵지 않고 결도 많이 지지 않게 칼라를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큐어를 먼저 하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투콧을 할 거거든요. 자, 원콧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희끗희끗 비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투콧을 바를 건데, 어차피 투콧 때는 얘가 다 커버가 지가 알아서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경 쓰지 않고 원콧 때 바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콧 때부터 완전 완벽하게 바르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통젤 같은 경우에는 병젤하고 틀리게 원콧 때 조금 희끗희끗하게 빛 보인다고 하더라도 얘가 워낙에 알료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발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커버가 완전히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큐어를 할게요. 그래서 뭐 붓이나 이런데 결 같은 건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도 오버레이를 하거나 탑을 바르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바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그래서 통젤하고 병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말 초록색인데, 여기에다가 포니원에 있는 약간의 이 틴트 컬러를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엄청 딥한 그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손님을 발라드렸는데 손에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컬러 같은 경우는 가을색으로 조금 사용을 하셔도 손색이 없을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통젤은 섞어서 발라주시면은 훨씬 이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포니를 들고 있으신 원장님들은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별거는 없었지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린 컬러 한번 만들어가지고 손님한테 가을에 추천을 한번 해봐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앞전에 있는 영상에서 봤던 이런 디자인도 여기에 당연히 가능하겠죠, 같이? 그래서 같이 믹싱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주시는 걸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